얘기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아 맞구나 그게 맞다. 근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박사님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건 참 맞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감동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달라. 이 단계가 달라요. 우리가 무슨 과학적 이론에 감동받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진선미,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론은 받아들여. 그러나 그 이론에 대한 참그 감동이 없으면 유전자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죠.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 유전자가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죠. 정말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거죠. 그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하는 거지 그 이론에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있을 때 유전자가 실제로 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단두 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감동받을 일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이래서 감동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며? 그랬대? 손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고? 참. 그, 참.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를 모를 때 감동이 없어요. 자, 여기서 감동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 장모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왜 베드로 장모는 이 열병에 걸렸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장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하는 거 하나도 모르면 그냥 기록된 뭐예요? 사실밖에 몰라.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고?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다고? 그걸 보셨다고? 손을 만지셨다고? 그랬더니 열병은 떠나갔다고?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고?
그 왜 써놨지? 이런 거를 성경에. 대개가 이렇게 되는 아무런,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사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요세미테 폭포. 를 우리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그렇게 감동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바위에서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사실이죠. 그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 감동을 안 줘. 그 사실이 머금고 있는, 그 사실이 품고 있는 진실을 봐야 돼.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꽃 한 송이를 갖다 줬다. 이거 무슨 꽃이야? 장미꽃이네. 얼만데? 사실만 알아봐야 감동? 없어요. 그런 사실을 몰라도 무엇을 알아야 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이 사람이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진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네? 왜 태어났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태어난 건 사실이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왜 태어났을까? 몰라? 그리고 한 70, 80살 살다가 죽네? 그럼 그럼 그게 다냐? 몰라.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렇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80살에 갔더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이런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의미를 모르고 살면 유전자들이 자파는 걸 안 해. 아시겠죠?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거?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한다?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학교 다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실력을 길러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래서 돈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보고, 그리고 가면 그게 다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결국,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자체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폭포를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실, 우리 인생에는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
그 인생의 사실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놀고 가다가 병 들면 죽고 뭐 그게 인생 아니야? 그건 사실이지 어디까지나. 그 진짜 그 모든 것의 의미는 뭐냐겠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폭포로부터 무엇을 보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그 폭포는 이 자연은 이 봄 겨울이 있다가 봄이 오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가을에 단풍이 들고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오는 거다. 그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히 성경 말씀도 이 그냥 기록된 사실만 보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동은 없어.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연구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들, 그래서 야 목사 되면 정말 성경을 잘 알겠네.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많이 쫓아다녔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할 때 나도 목사가 돼야지.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목사님들끼리 앉으면 하는 얘기들이 다 지식, 다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어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뒤로 와서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올 수 있겠지. 이제 이래서 손을 대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예수님이 알았냐 몰랐냐 진짜 모르고 물었냐 알고 물었냐 알았으면 왜 물었을까 이렇게 자꾸 사실만 따지는 거야. 아시겠죠? 뭐만 알면 대답은 저절로 나오는데 사랑을 알면. 예. 그래서 사랑 곧 생명은 없고 그러니까 진실은 없고 결국은 사실만 따지다가 그래서 성경 가지고 논문 쓰고 그것을 심사하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건 다 주관적인 건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은 다 철저하게 무선적이라 해야 돼. 객관적이라 해야 돼. 아, 그래서 제가, 아하, 성경은 학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소통, 그렇죠. 마음이 서로 열려서 통할 때 아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긍정해서 아는 것은
그거는 학위 받을 때나 써먹는 거지. 환자를 치유할 때는 그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치유는 감동으로 오는 거야. 그렇죠? 그 감동은 진선미 사랑으로 감동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나를 치유해주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런 성경은 결국 뭐 없는 성경이요? 생명 없는 성경. 생명 없다면 그거는 죽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 생명 중심으로, 제가 의사고, 또 제가 상대하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절실히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란 건 뭐냐? 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하는데, 이 신학자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무선적이야. 감성적이고 주관적이야. 그렇죠. 사실, 누가 누구에게 꽃, 장미꽃 한 송이를 줬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럼 한 송이가 얼만데? 그거 3,000원이면 되는데. 딱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 꽃을 사고 싶은 마음, 갖다 주는 마음, 그 받을 때 감동받는 마음, 이런 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려면 객관적으로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미라는 그 느낌, 그것이 생길 때까지는 자꾸 객관적으로 보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주관적으로 보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만질 수도 없는 어떤 뭐예요? 우리의 그 우리의 뇌를 작동시키는 그 전기 에너지, 즉 뇌파, 우리의 생체를 모든 유전자를 전자파로 작동시키는 그 생체 전자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성령이라 그래요.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그냥, 이상구 박사님 영적 에너지라 그러던데, 성령을, 이제 이러면 아주 이제 이게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성령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바꿔주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그럴 때 어떤 강력한 성령이 내리면 막 이렇게 온 몸이 전율할 수도 있고 그런 놀라운 내 마음과 내 몸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근데 악령도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입신한다는 거예요. 입신한다는 말은 누가 잘 어디서 잘 쓰는 말이라. 무속인들이 잘 쓰니까. 그래서 무속인들도 입신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 근데 이제 주술을 외고 하고 이제 그 영을 불러. 신을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 신이여 들어오십시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들어오면 아 이제 신이 자기가 인간으로 무속인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하던 것을 다 알려주고 아 그거를 말로 하고 이제 그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아 놀라는 거죠. 그 이제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우리 생년월일만 써서 주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가 어떤 과거인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용타 그래. 그래서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막 두렵다.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왜 그런지 막 갑자기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막 떨리고 그게 다 영의 작용이라 이 말이야. 내가 나는 두렵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악령이 들어오면 갑자기 무서워지고, 예. 왜? 그러니까 요즘 공황장애 이런 거 있죠? 막 멀쩡하다가도, 예. 악령이 음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영적 이치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약은 뭐 하는 거예요? 뇌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은 뭐가 들어와서 뇌파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애 악령이 들어와서 뇌파를 꽉 걸어놓으면 하는데 그냥 여기서 약 먹고 뇌를 마비시키면 뇌파가 바뀌어도 뇌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증세치료지. 그래서 그런 공황장애 요즘은 또 분노조절장애 이런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스트레스를 꽉 받고 막 잠도 못 자고 그게 한 1년 반쯤 됐는데 아 이상하게 요즘 와서는 분노 조절이 안 돼. 옛날에는 화가 좀 나도 어떻게 조절이 됐어 참자. 근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탁 열 받으면 그냥 바로 주먹이 자기는 모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갑자기 어떤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하니까 이제 뒤따라가던 이 사람이 머리 끝까지 열받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쫙 가서 그 사람 앞에 탁 길을 막고 내려가가지고 야! 이랬는데 말로 해야 될 거를 무조건 하고 뭐요? 주먹부터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창문을 그냥 차가지고 손이 다 망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조절하고 싶어. 그렇게 자동차 창문을 그냥 유리를 막 그냥 그 뻔할 뻔자네요. 손 다친다는 거. 그걸 알면서도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리는 거야. 막 아파트 20층에서. 그 이 사람이란 것이 참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그 영적,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야, 아, 이 간단한 얘기 속에서, 야, 그 사랑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얘기에서 한번, 감동, 이게 어떤 감동적인 얘기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아시겠죠? 자, 베드로의 장모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어부였어요, 어부. 응? 그 갈릴리 지방에, 그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상당히 커요. 베드로는 다 그 갈릴리 지방 사람 남자들 다 어부인데 어부로서도 최고의 어부야. 자 고기 잡아서 돈 제일 잘 버는 게 베드로예요. 자 그 어촌에서 베드로를 사위로 맞이한 장모. 폼 잡았겠어, 안 잡았겠어? 예, 네, 그 어촌에서 베드로! 그러면 최고의 고깃잡이야. 아, 근데 이 베드로 장모는 그 베드로를 사위로 맞이하게 됐어. 그러니까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부러워했겠어, 안 했겠어? 예. 당신이 어디, 역시 당신 딸이 이뻐서, 베드로가 당신의 사위가 됐어. 그 베드로 장모, 폼 잡았겠어, 안 잡았겠어? 예. 폼 잡았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베드로가 헷가닥 해버렸어. 헷가닥 해버렸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너 고기잡이 제일 잘한다며.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쳐다보니까, 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교인이죠. 그 회당에 나가서 이제 맨날 그 회당장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철저히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인 분일까? 를 의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의심하게 된 것도 다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그냥 뭐예요? 거부해버려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뭐 가르친 그게 맞지 뭐. 성령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교회 댕겨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우리 회당장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일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성령이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정말로 이 회당에 가서 회당장님이 설교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인지, 아니면 참으로 은혜롭고 무조건적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알고 싶다고, 정말 진심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뚱딴지 것이 찾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누가 따라가요? 베드로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로 그런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욕구가 가장 강력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암 걸렸을 때요.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면은 건강하고 잘 나가고, 예, 네, 뭐 서울대학 출신 사위 봤다, 뭐 이래서 하면 이런 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암 걸렸거나, 저처럼 암 공포증에 걸렸거나, 또는 뭐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뭐예요? 허무해서 죽겠어. 이게 인생이란 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알고 싶, 그 진실을 정말 알고 싶을 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도 다 한때 그런 생각해 봤잖아요. 여고 시절에 주로. 인간은 왜? 왜 태어나서 왜 산다는 게 뭘까? 그렇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그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뭐, 진실, 뭐, 추구할 여가 거기서 바쁜데, 그러다가 이제 덜컥 암에 걸리면, 다른 병에 걸리면 뭐 적당히 약 먹고 뭐 증세 치료하면서 계속 살 수 있지만, 이놈의 암이라는 병은 이제 치료 자체가 나를 이제 망가뜨리는 거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나야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왜 태어났냐? 이제 이런 것을 다 알아야 충분한 나의 삶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드디어 밝혀진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통일시켜야 하고 그 통일시키는 방편이 실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와 있는 악령들이 와 있는 이 지구에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은 무지무지 우리한테 뭐요?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를 완전히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놨지만 이 인간이 믿어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진짜 이 영적 현실을 깨달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 삶 자체 아 이래서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났고 이래서 내가 암에 걸리게 됐고 그 암에 걸려서 또 이래서 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잊어버렸어요?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다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암으로 고통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남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 생명. 그것만 남을 것이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장 뭐예요? 일장 춘몽에 불과해. 이 지구상의 삶은 그렇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벌써 베드로의 기도를 듣고 있어서 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알았어. 그래서 탁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탁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자기 이름을 알아? 처음 보는데? 이럴 때 이제 성령이 바로 네가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어하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래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는 그걸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 장면을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배에 있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물이 찢어진 곳 있으면 그거를 깊고 손질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하고 뭐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미쳤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미쳤어. 미쳤죠.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 친구들이 뭐라 그랬게?
당신 사위 미쳤다며. 아, 이제 딸은 뭐라 그럴까요? 엄마, 우리 남편이 이상해. 여러분, 다 그런 현실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정말 알고 싶으면 성령이 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읽는다 이 말이야. 성령이 없으면 그냥 글자밖에 안 보여. 그 뜻이 안 보인다. 자, 근데 예수 따라 가니 사위가 고기를 안 잡아. 그 며느리가 굶어. 그 며느리 맨날 찔찔 울고 와가지고 쌀다 떨어졌다 엄마 이래 쌓고. 아니 장모 열 받아 안 받아? 사위도 헷가닥해서 밉지만은 더 미운 게 누구요? 사위를 헷가닥 시킨 예수가 이제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손해 본 사람이 누구게? 베드로 장모야. 제일 손해 본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면 베드로 장모예요. 저는 이거를 잘 압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뉴스타트를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벤츠도 못 타고 벤츠 차 그 유지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꼭 뭐 얼마 기간이 있어 3개월인가 해서 꼭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꼭 가서 진단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다 이제 도장 찍어주고 그래요. 그거 안 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야. 왕창 고장 났을 때. 그래서 그런데 그거 한 번씩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병원도 뭐요, 다 관도 뿌리고 산에 들어가지고 뭐 뉴스타트인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 미쳤다며. 제가 베드로 장모 잘 이해하죠. 그럼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될게? 아들이 헷가닥해서 아들도 믿지만 더 미운 게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때 편지만 썼다 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렇게 썼어. 우리 아들을 미치게 하고. 어머니 볼 때는 내가 미쳤지. 미쳤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제가 벤츠 막 다니 때 미국 오셔가지고 벤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봐라 이거 우리 아들 벤츠라 크는 차다. 그 아이고 당신 정말 복 받았네.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폼 잡고 막 당기시다. 당신 아들 미쳤대. 열 받아 안 받아. 베드로 장모 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막 안식교라는 뭐 이단에 들어갔다며. 우리 어머니 막 열 막 그 안식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안식교에서 나와야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KBS 때문에, 네, 다 회복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막 죽겠는 거야. 그렇죠? 그래 가지고 막 아마 우리 어머니처럼 막 하나님 뭐 예수를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게 모르게. 아, 다 알아요. 다 이해하죠. 베드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했는지 하나님 다 알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서 어느 날 나왔어요. 저기 잠실 체육관에서 뭐 강의가 있다. 아주 그때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네. 뭐 4,000명, 5,000명씩 모여가지고 강의 듣고 그랬는데 그거 하려고 이제 턱 나왔는데 네. 이제 제가 몸이 형편없이 약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뉴스타트 시작하고 한 4년 됐을 때예요. 이제 제 머리카락이 아주 약했어요. 뭐 지금은 뭐 머리카락 자체가 건강해. 그래서 이거 뭐 머리 아무것도 안 발라도 뭐 이거 피치 뭐 이거 안 뿌려도 이렇게 탁 모양을 잡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흐크려도 뭐 이래 버리면 도로 자리 잡아. 옛날에 뭐 이래 놓으면 다 완전히 흐크러져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네. 이제 머리카락이 상당히 굵어지고 빳빳해지고 윤이 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본 거야. 네 머리카락이 좋아졌구나. 그러더니 네가 하는 일이 뭐 잘하는 점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네 몸이 건강해져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강의를 하느냐? 그래서 잠실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번에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꼬박 들어보고 들어보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삼구일이 좀 와봐라. 네. 거기 앉아라. 내가 네한테 사과한다. 그럼 뭘 사과하십니까? 네 걱정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 그 우리 어머니는 막 하나님 저주한다 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우라통 터지고 막 혈압은 올라가고 막 소화는 안 되고 막 건강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서 혈압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고. 그러니 뭐 얼마나 미안해, 제가. 그래서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강의하는 거 잘 들었다. 네가 왜 그런 뉴스타트라는 걸 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너는 건강혁명가다 그래요. 건강혁명가 맞죠? 그렇죠. 혁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돌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정들이 다 애들 뭐 결혼도 풍지박산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어머니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죠. 그랬더니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조절하면서 하기가 힘들었겠구나. 혁명가는 다
다 잘 되긴 할 수가 없겠지. 내가 네 혁명을 하고 있는데 걱정시키고 방해를 해서 대단히 미안했다 하다. 지금부터는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이 애미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믿고, 네. 믿고 네가 하는 혁명에 동참해가지고 내가 부산에 가서도 다 네가 뭘 하는지를 알리고 어머니도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건강 쫙 다 회복됐어. 아시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KBS에 나와서 막 유명 인사가 되니까 막 우리 어머니 또 폼 잡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그게 다 회복이 됐어. 아시겠죠? 이제 베드로 장모도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사위 생각, 예수 생각만 하면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꺼지니까 이제 면역력이 팍 떨어진 거야. 그리고 맨날 뭐 시장에 가도 미장원에 가도 그때 미장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입만 벌리면 누구 욕했게? 예수 욕했겠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베드로 장모도 내가 만나서 정말 왜 사위가 나를 따르게 됐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베드로 장모가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그런 대화가 될 수가 없고 맥살만 안 잡혀도 다행인 거야. 베드로 장모가 이 덩치가 있고 이 힘이 셌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워낙 부정적이 돼버리고 팔자 타령만 하고 그럼 유전자 다 꺼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열병이라고 나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저게 폐혈증입니다.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열병이라는 병명이 붙게 된 이유는 열이 막 한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폐혈증에 걸렸다 하면 일주일 이내 갑니다. 정말 운이 좋아야 살아나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 인사 두 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죠? 초폭계 거두, 김태촌, 폐혈증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테레비 아주, 신바람 건강. 그분도 폐혈증 걸려서 4일 만인가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죠? 그분이 뭐 신바람 뭐 웃으면 건강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까요? 답이 안 나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 당시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했다고 마포구 뭐 어디에 그 국회의원 공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정치는 이게 참, 와, 겁난 거예요, 정치란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비교적 순진한 타입인데, 정치 타입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깝게도
근소한 차이로 낙선해버렸지. 그러면 이제, 그 낙선하면 큰일입니다. 왜? 빚더미야. 그렇죠? 한국에서 빚하면 졌다 하면 뭐요? 빚쟁이들 가만 놔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순진한, 그 학자예요, 그분은 학자. 그분은 의사는 아니고, 운동생리학자였어요. 운동생리학자. 그러니까 맨날 그 경북대학, 경북의대, 연세의대, 그 생리학 교실에서 운동과 우리 인체가 어떤 관계를 하는지 그거를 연구하던 학자였어. 그게 TV에 나와서 유명해지니까 한나라당이죠 그때 공천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욕심에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폐혈증이란 건 피 속을 워낙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균이 병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항생제는 막 퍼부어도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 요새는 항암 치료를 너무 세게 계속 받다가 면역력이 다 떨어진 경우에 걸리는 병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 네? 예. 네. 여러 가지 균인데, 주로 뭐, 포도상구균, 뭐, 면역력이 약하니까, 면역력이 어느 정도 강해야, 그래야, 항생제도 듣는데,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에 나면 항생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낫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베드로 장모도 이제 그 폐혈증이 걸렸어. 자, 열이 40도야. 열이 40도 정도 되면, 정신없어요. 햇소리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이 위독합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니네 장모 만나러 가자. 지금 가면 이제 맥살은 안 잡히니까, 예수님. 성질도 못 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위 뺏기고. 그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볼 땐 참 불쌍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을 만졌다. 손을 만졌다. 뭐, 말도 안 통하죠. 지금 막, 지금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손을 잡으면서 뭐를 주세요? 사랑을 주시는 거야. 예. 이제, 베드로 장모는 지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주는 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점점 켜지겠죠. 켜지면서 면역력이 조금씩 강해지니까 이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열이 조금 뭐요? 40도에서 39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누군가 자기 손을 만지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좋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손을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사람은 없었어. 이게 누굴까?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더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더 켜지니까 이제 면역력이 더 강해지니까 병균을 더 죽이니까 이제 열이 38.9도, 38.8도 떨어지면서 정신이 흐미하게 들어서 이제 눈앞에 뭔가 보이기 시작해. 보이는데 그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은 어떤 사람 얼굴이 보여.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손을 만지면서 그 베드로 장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열이 38.7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정신이 점점 이제 맑아지면서 이게 누구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얼굴로 쳐다본 사람은 없어, 이때까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열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아, 이게 예수야. 자기가 이를 갈았던 예수요. 근데, 너무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는 아무 설명을 안 해도 아 예수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위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말이 필요 없어,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안 됐어. 말 한마디 없이 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 장모의 볼에 뜨끔한 게 떨어졌어. 뭐가? 예수님이 폐혈증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딸을 보니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을 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유전자 다 켜졌게, 안 켜졌게? 병나, 열 다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일어서서 뭐 했게? 그때부터 자기 사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답니다. 그런 얘기야.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지만 단 두 줄 안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제2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야, 박사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도 정말 원하신다면 또 성령께 기도하시고 내가 이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착착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이상구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과외 선생님이 좋은 분이야. 성경도. 그래서 성경을 탁 어디든지 열어서 이제 잘 보면, 아, 그 핵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정말 신앙하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 그리고 정말 실제로 내 유전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서 이제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푹 죽어버렸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뭘 했냐? 고기나 잡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그때는 구약밖에 없죠. 그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통하여 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예언한 이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였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자꾸 가르쳐 주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이 오순절이죠. 성령이 와서 제자들이 와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는 고기 잡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게 한국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무조건적 사랑,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을 감동을 받고 알고 싶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인간의 손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다른 많은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정말 사람을 낳는 그런 어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